전화를 했지. 내가 연락처를 안 해서 전화했는데. 어? 아, 연락처 안 해서 전화했어? 뭐, 어떻게든 알아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래시 번호를 알아낸 거야. 그래가지고 늦게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해서 나래씨 이래가지고 했는데 에 어디야? 에 어디야? 아니야 이거 오해야 이거 어디야? 자 이래서 당사자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날 이상형 얘기를 하고 나서 박명수 선배가 그랬어요. 둘이 술을 한잔 해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녹화가 끝나고 가셨더라고. 그냥 연락처도 안 주고 아 서로 정신없었어. 예? 그래서 됐든 받자마 어디야? 아니야 어디야가 아니고 아니 어떻게 됐냐면은 문자 와가지고 아 저 누군데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순간 그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? 아 이건 바람이지 아니, 너 그게 12시 바람이지 문자가 왔으니까 아, 그러면 순간적으로 오빠 양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양아치야 그래도 어디야 이게 아니고 클럽 이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~ 오빠 어디에요? 아 그런 아, 거예요? 진짜? 화장실에서 진짜 진지했네 이 두 사람 그때 이후에 그렇게 전화를 잘 끊었어. 끊었는데 끊었죠. 기사가 딱 뜬 거야. 심영탁 여자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기사가 제목이 메인으로 딱 뜬 거야. 그래. 대문짝만하게 얼굴이랑 같이. 그 기사 사진도 무슨 운동복 입고, 운동복 입고 런닝머신에서 이런 거 있는 거야. 자전거 같은 거 타면서 막 이런 거 있는 거야. 근데 어떻게 기사가 난 거야? 아 이거 그냥 화가 나 있는 모습. 방송에서 기부하려고 사이클을 탄 거였어요. 타고 있으니까 아 심영탁 씨랑 근데 그러면서 자꾸 말 시키는 거야. 그래서 둘이 잘 됐어 안 됐어 가지고 아 심영탁 씨가 저한테 연락이 없고 아유 그 여자 마음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근데 근데 진짜 기사 사진이 여자 마음 가지고 진짜 화가 나온 거야. 일단은 이분을 일단 진정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어. 또 보냈어. 다시 문자를 보냈어. 2차 문자. 근데 답장이 없는 거야.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문자 답장 안 한 걸 캡처해서 보냈고 문자 그 거를? 답장을 한 거를 또 캡처해서 보낸 거야. 어? 진짜 보냈구나. 나한테 문자를 이게 핸드폰에만 있는 기능인데 iMessage라는 게 나는 꺼놨고 맞아 킨 거야. 아, 그러니까 운명이네 꺼놨으니까 답장을 뭔가 안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네. 그래서 문자가 애틋하다 애틋해 드라마 한 장면